예, 여기는 머큐어 방콕 스콤비 11 호텔 앞입니다. 자, 머큐어 방콕 스콤비 11 호텔의 모습이고요. 자, 머큐어 방콕 스콤비 11 호텔은 세계적인 호텔 그룹인 아쿠르에 속하는 4성급 호텔이죠. 자, 머큐어 방콕 스콤비 11 호텔 주변의 상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머큐어 방콕 스콤비 11 호텔 앞에 이 도로는 스콤비 소이 10엣, 스콤비 소이 11입니다. 저긴 수많은 호텔이 있고요. 콘도가 있고, 로컬 레스토랑, 마사지 샵이 위치합니다. 자, 머큐어 방콕 스콤비 11 호텔 300m 거리 내에는 어떠한 샵들이 또 어떠한 시설들이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머큐어 방콕 스콤비 11 안쪽 300m 지점을 따라 제가 걸어가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는 노점상이 있습니다. 뭐 저렴하게 태국 요리들을 맛볼 수 있는 노점상이 있는데 상태를 보니까 추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왼쪽에 시타딘 호텔이 보이네요. 시타딘 호텔은 레지던스형 호텔이죠. 자, 시타딘이 있고요. 자, 환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은행계 환전소 크롱스리 뱅크가 지금 환전소가 있고요. ATM 기계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자, 꽤 유명한 베이커리 샵이죠. 식사도 가능합니다. 자, 아티산 브렉퍼스트 런치 디너 카페 가지고요. 자, 여기서는 커피, 다양한 음료, 베이커리 그리고 간단한 태국 요리가 가능합니다. 여기가 은근히 인기가 있습니다. 아티산 브렉퍼스트 런치 디너 카페가요. 자, 그리고 여기는 캔디네요. 클럽 보보 해 가지고요. 자, 자, 소 피자. 저기도 피자 가게로 꽤 유명합니다. 소 피자가. 자, 버거, 햄버거 가게가 꽤 유명한데요. 예, 여기도 수제버거 뭐 맛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뱅뱅 해가지고요. 예, 햄버거 가게로 유명합니다. 자, 여기는 홀리데이 익스프레스 스콤비 11이고요. 자, 끝에 바로 꽤 큰 규모의 세븐일레븐이 있습니다. 자, 여기 홀리데이 익스프레스 스콤비 11 1층에는 커피클럽이 있죠. 그래서 양질의 커피 그리고 양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 끝에는 세븐일레븐이 있고요. 저기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약 70-80m 지점에 빌라마켓 대형 슈퍼마켓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호텔들이 많아가지고요. 자, 젊은 사람들의 경우는 스콤비 소이 11 끝에, 자, 여기가 유명하죠. 여기가 나이트클럽입니다. 꽤 유명한 나이트클럽이죠. 근데 지금 영업을 안 하는 것 같네요. 네. 네, 나이트클럽이 문 닫은 것 같습니다. 위에 오픈했는데. 자, 이쪽 중요 부동산은 피코그룹이 갖고 있습니다. 자, 한국 여행객들은 피코그룹을 잘 모를 텐데요. 피코그룹은 수많은 호텔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자, 피코그룹이 갖고 있는 호텔 중에는 풀만, 그랑데 스콤빗이 있고요. 홀리데이 스콤빗 22가 있죠. 그리고
노브텔 플런치시 있고요. 호텔 미주랑 수원도 역시 피코그룹이 갖고 있습니다. 피코그룹이 은근히 호텔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일식당, 일본 술집들이 많은 골목입니다. 그래서 일식 좋아하신 분들, 그 일본 주점 분위기 좋아하신 분들은 이곳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쿠미소이 11 안쪽 끝지점에 상가들을 보였고요. 상가들은 주로 머큐어 스쿠미, 머큐어 방콕 스쿠미소이 11 쪽 인도 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자, 우측에는 지금 얼라프트 방콕 호텔이 보이고 있죠. 얼라프트 방콕 스쿤빗 11. 자, 여기는 스쿤빗 소이 11입니다. 지금 저는 머큐어 방콕 스쿤빗 11 앞에 위치한 도로를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호텔 주변에는 어떤 편의시설이 있는지 지금 찾고 있습니다. 자, 주변에 정말 호텔이 많습니다. 시타딘, 엠버서더, 아이라, 살릴, 얼라프트 등등. 그래서 이렇게 호텔이 많다는 것은 이러한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샵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노점 상들도 많습니다. 자, 노점에서는 다양한 음료를 판매하고요. 과일을 판매합니다. 자, 여기는 또 피자 파스타로 유명한 이탈리안 요리 레스토랑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꽤 많은 거 보니까 맛집인 것 같습니다. 자, 피자 파스타 바이고요. 자, 다시 머큐어 방콕 스쿤비 11 호텔 앞으로 왔습니다. 자, 머큐어 방콕 스쿤비 11 호텔 앞에는 바가 있고요. 그리고 마사지샵, 미용실이 위치합니다. 자, 태국 요리 레스토랑이 또 뒤에 보이네요. 여기 원래 살릴 호텔인데, 네, 살릴 호텔이죠. 자, 이쪽에 또 마사지샵이 있나 봅니다. 안쪽에 들어가면 마사지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 로터스 해가지고요. 자, 인디안 푸드, 인디안 레스토랑이 보이고 있고요. 바, 약국. 자, 그리고 아이라 호텔 1층에는 스타벅스 커피샵이 있습니다. 자, 여기 주변에 꽤 유명한 레스토랑들이 많습니다. 여기가 지금 맛집인 것 같은데요. 아, 여기 헤밍웨이가 일로 왔네요. 자, 헤밍웨이는 유명하죠. 예, 이것은 스테이크점 또는 햄버거, 스테이크, 양식을 잘 만드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 이거 여기도 외국인이 은근히 많은 곳이고요. 자, 올드 저먼 해가지고요. 옛날 그 독일 펍 분위기를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앞에는 엠버서더 호텔이 보이고 있습니다. 엠버서더 호텔은 스쿤비 소이 11에서 제일 큰 호텔입니다. 자, 엠버서더 11 호텔이 룸이 많다 보니까 주변에도 샵들이 많은데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엠버서더 방콕 호텔은 1층에 커피숍이 있죠. 그래서 커피숍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합니다. 꽤 알려져 있는 곳이고요. 자, 여기 버거킹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엠버서더 호텔 방콕 입구 우측에는 버거킹 햄버거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 여기도 엠버서더 호텔 1층에 있던 커피숍이 문 닫았군요. 자, 여기 와인 커넥션이 대신 보입니다. 예, 와인 커넥션이 엠버서더 방콕 호텔에 위치하고 있고요. 와인 커넥션. 자, 와인은 물론이고 양식을 즐길 수 있죠.
자, 버거킹이 있고요. 저기는 저렴하게 태국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자, 태국 요리 맛볼 때 일로 오시면 됩니다. 여기도 꽤 알려져 있죠. 자, 바고요. 자, 지금 버거킹이 앞에 보이고 있고요. 자, 타코벨이 보입니다. 타코벨. 자, 타코벨은 멕시칸 요리죠. 네, 타코. 최근 방콕에서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는 멕시칸 요리점입니다. 자, 저는 지금 스쿰비소이 11 입구 가까이 와 있는데요. 자, 여기 주변에는 지금 버거킹이 있고 타코벨 멕시칸 요리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식당이 있고요. 네, 그리고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채식 식당이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설명하면은 머큐어 방콕 스쿰비 11에 숙박하게 될 경우 어떠한 샵들을 이용할 수 있는지 거의 다 정보를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참고로 머큐어 방콕 스쿰비 11 호텔에서 약 600m 지점에 700m 정도 되죠. 6,700m 지점에 지상철 나나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철 나나역을 통해서 쉽게 방콕 곳곳을 갈 수 있습니다. 여기 가까이 보니까 지금 케밥도 있습니다. 케밥 점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스쿰빗 소이 11 머큐어 방콕 스쿰빗 11 주변에 있는 샵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여기도 역시 왼쪽에는 지금 인도 요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자, 여기는 망고를 판매하고 있네요. 망고하고 두리안, 과일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머큐어 방콕 스쿰비 11 호텔 주변의 모습입니다. 자, 반대편 쪽에서 보면은 바들이 있죠. 그래서 자, 유흥을 원하신 분들도 여기 스쿰비소이 11에서 뭐 가볍게 맥주 마시면서 재밌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버거킹이고요. 자, 와인 커넥션이 있습니다. 자, 와인 커넥션도 뭐 200바에서 300바 정도면은 요리 해결할 수 있고요. 여기는 스쿰비소이 11에 위치한 바들입니다. 자, 반대편 쪽에 지금 태국 요리 노점상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국 요리 저렴하게 드시고 싶으면은 엠버서더 호텔 입구 맞은편에 위치한 허르스름한 태국 식당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측에는 엠버서더 방콕 호텔입니다. 자, 여기는 머큐어 방콕 스쿰비 11 호텔 앞이고요. 앞에 위치한 독일풍의 맥주집입니다. 자, 머큐어 방콕 스쿰비 11 우측에는 그랜드 프레지던트 호텔이 위치하고 있고요. 자, 인디안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바와치라고 하네요. 자, 머큐어 방콕 스쿰비 11 호텔 일단 입구 바로 맞은편에는 마사지 샵이 있어서 마사지 이용하기 좋고요. 반푸안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그래서 타이 마사지 이용하기 좋고 그리고 미용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인근에 세븐일레븐 빌라마켓 등이 있어서 식사하기 좋고요. 그리고 스타벅스, 버거킹, 그리고 호텔 내에 상당히 괜찮은
릴리프라는 레스토랑이 있죠. 한국인들 입맛에 맞는 요리들을 300바 전후에서 판매합니다. 자, 이제 저는 머큐어 방콕 스콤비 11 호텔 소개를 마치고요. 네, 여기서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자, 머큐어 방콕 스콤비 11 호텔 바로 앞에 있는 푸드트럭입니다.